예, 지금부터는 이틀째 국정감사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농축해양수산위원회에선 북한군에 살해된 공무원 이모 씨의 자진 월북 여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는데 해경청장이 이 씨가 조류를 타고 북한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새로운 발언을 했습니다. 해경은 그동안 줄곧 당시 조류의 방향으로 볼 때 이 씨가 의도적으로 북으로 헤엄쳐 간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는데 자진 월북이 아닐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한 겁니다. 윤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실종 공무원 이 씨가 북한 해역까지 흘러간 것이 가능하냐는 여당 의원 질의에 김홍희 해경청장은 불영물이 있다면 조류를 타고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조류의 흐름을 타고 구명조끼와 부력제를 탈 경우에는 북한 측에서의 발견된 위치까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서 해경은 실종 시간대 해류가 반시계 방향으로 돌았다며 인위적 노력 없이는 가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인위적인 노력 없이 실제 발견 위치까지 표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권성동 의원은 해경이 판단한 실종 시간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몇 시에 실종됐다고 그렇게 판단해서 표류를 조사를 한 거예요. 2시 정도로 왔습니다. 2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시뮬레이션을 그럼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인위적인 노력을 안 가해도 그냥 자연스럽게 해류에 따라서 북쪽으로 흘러. 그러자 해경은 이 씨의 휴대전화 전원이 인위적으로 꺼졌다는 새로운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인위적인 힘으로 눌렸다는 부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황 증거는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권 의원은 자진 월북으로 결론 내놓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나 자료만 적극적으로 공개한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